Times. 사도스키 빈티지 MJ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갖고 왔어요. 네, 오늘은 목재가 달라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MJ를 해봤잖아요. MJ가 지난 시간에 스웜프 애쉬 바디에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모델이었고요. 점수 77.5 이렇게 나왔고, 이번 시간에는 레드 엘더입니다. 아메리칸 레드 엘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픽업 구성은 똑같이 MJ 픽업인데 여기는 지판이 조금 밝은 느낌의 그 로즈우드 계열의 나무가 올라갔죠. 얘는 포페로 아니고 모라도입니다. 모라도. 네, 또 인디언 로즈우드의 대체목 중에 하나죠. 모라도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목재가 그 바디랑 지판이 다 달라졌다는 거는 세계관이 많이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모니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스원페이시와 레드엘더 둘 다 5연까지 총 4대를 MJ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사도스키 메트로 라인 21프렛 빈티지 MJ 베이스 아메리칸 레드엘더 모델 리뷰해볼게요. 3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점원입니다. 전장은 117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 82mm이고요. 바디는 아메리칸 레드엘더, 맥은 메이플 C쉐입 맥입니다. 헤드머신은 세도스키 라이트머신 헤드 오픈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세도스키 저스터너 3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38.5mm, 지판은 모라도,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863mm,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험 캔슬링 J스타일 픽업이 4개 들어가 있고요. MM스타일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설명해 주시죠. 네, 마스터 볼륨이고요. 그리고 픽업 블렌드, 그리고 얘가 VTC 빈티지 톤 컨트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푸시풀하면은 빈티 그 패시브 액티브. 네. 전환입니다. 패시브 때는 얘가 톤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로우, 하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중간에 요거 세 개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네. 걸리는 게 없고, 얘는 이제 얘 픽업. 네. 픽업을 이제 위치 세 개 바꿀 수 있는 건데 시리즈, 싱글, 패럴렐. 네, 그렇습니다. 패럴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브릿지, 네, 브릿지. 네. 세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그리고 S 시큐리티 락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들을 게 많죠. 네. 요 뒤에 픽업 먼저 해서, 네, 액티브 상태에서 중립이, 네, EQ는 중립이 없으므로, 네, 하이는 조금 셀 것 같아서 임의를 좀 커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컷하고, 네, 뒤에 픽업 시리즈 소리입니다. 액티브입니다. 싱글. 네, 패러렐.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두 개 픽업 두 개 블렌딩해서 여기서 시리즈요. 네, 싱글. 패러렐. 이제 패시브 상태에서 뒤에 픽업, 네,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이제 싱글. 패시브 상태에서 두 개 블렌딩해서. 네. 네, 시리즈요. 싱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러렐.
여기서 앞에 픽업. 앞에 픽업입니다. 좋습니다. 옵션이 엄청 많죠? 네, 정말 이게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MJ하고 그 스완패시하고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 조금 더 순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스완패시가 좀 날이 이렇게 하이 쪽에도 되게 뭔가 엄청 사운드 배음들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엘더다 보니까 조금 더 코어 쪽으로 좀 사운드가 더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전체적인 그런 뭐 락킹한 사운드는 이따가 한번 디스토션을 밟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이 조금은 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사운드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슬랩 돌려 들어볼게요. 네, 요거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하이 조금 깎고 네 시리즈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네, 패시브 한번 강렬해요. 네. 네, 패시브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뒤에 픽업 한번 해볼게요. 셋업스키의 강점이죠. 한간 밸런스, 인터뷰션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좋아요. 예술이네. 좋습니다. 와, 밸런스 예술이다. 여러분 반주 붙여서 바로 들어볼게요. 네. 블루스 진행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락으로 달려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그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스완패시가 디스토션을 걸었을 때 그 하이 쪽이 이렇게 잘 자갈한 사운드가 좀 더 많이 들렸고 맞아요. 이쪽은 가운데 미들 쪽이 이제 단단한 코어 네네. 쪽이 좀 강조가 네. 되는 느낌이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좀 취향을 반영할 만한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5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가 그게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관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5현이 들어갔을 때 뭐 5현에서 또 가산점을 받게 될지 그 부분도 주목을 그러게요. 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중요한 나오만 다른 거잖아요. 그쵸. 나오만 다르죠.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스팅을 해가지고 섀도우 스팅 스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오리가 이제 스팅 레이잖아요. 스팅 레이인데 앞에 스팅이 좀 더 센 느낌이고 뒤에 레이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섀도우 스키 레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어쨌든 MM 스타일이긴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섀도우 스팅 스키와 섀도우 스키 레이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 드릴게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차시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0이고요. 지난 시간에 그 수원 표시보다 디자인이 하나가 올라갔네요. 네.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로 지난 시간에 수원 표시보다 사운드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80, 77, 평균점수 78.5, 77.5에서 1점이 올랐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시 수원 패시로 돌아가서 5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우스키 특집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